김영님. 혼자 없어요. 김영리요. 어디요? 주장. 항상 송하수다. 예? 어디요? 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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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티켓이 없는데. 티켓이 없는데 그 택시 타고 가야 될까? 택시 타고 가야 될까? 택시요? 그렇을까? 소야. 예?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소야. 예?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찾잖아. 빨리. 여기 버스 표 달라 준다 그러던데. 어제부터 여기 있었어. 왜요? 여기 빨리 걸려요. 여기 일할 거야? 안녕하세요.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일단 빨리 나와봐. 이번 차량은 첫 버전이었어요. 근데 모를 수 있죠, 형님. 아니, 이제 그 저 팀은 알아. 엑소 아니야, 엑소. 그래도 이름은 알지. 아, 알아요. 아, 그럼 이제 이름만 알면 돼. 그래, 엑소 1, 2, 3, 4. 엑소 1, 엑소 2, 3, 4. 형 리더입니다. 리더. 엑소 리더스입니다. 수아. 네, 수아. 수아, 수아 그런데. 예, 수아입니다. 수아. 어마어마한 행위, 하기 싫죠? 밥 담고. 감사합니다. 엑소 만세! 엑소 함께 제주도를. 제주도를. 예, 꿈이야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밥 좀 주세요, 네. 사자마자 되는 거 아니야? 엑소면 첫 집에도 이럴 텐데, 형님. 그러니까. 그럼 완전 행운인 거죠. 아, 행운이죠. 소야. 자. 좀 가볼까? 아, 지금 바로 갈 거야. 가야지. 바로 가지, 뭐, 바로. 자, 가지. 우리 리더. 형, 솔 선수범 해주세요. 천일이 너 이쪽으로 있어. 소야. 너? 피자 둘래? 가자. 됐어. 와, 이 새끼보다 어감이. 와, 잘 갔어. 아니, 근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엑소. 저, 엑소 수호인데요. 저 혹시 저 아세요? 아, 모르세요? 가요계를 강타한 으르렁 카리스마 84. 제 아무튼 저희 그냥 그 가수인데요. 그 저희 밥 한 끼만 먹으려고. 한 끼요? 네. 반찬이 좀 알 것 같긴 한데. 한 끼 줄게요. 저희 집이 아니라서. 아, 진짜요? 부모님 집이요. 아, 부모님 집이세요? 네. 그래서 약간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신 거죠?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예. 좋은 밤 되세요. 아, 예.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뭘 맛있게 드세요? 아니, 뭔 얘기를 주는 거예요? 뭘 얘기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확실하죠? 저녁을 한 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제. 저녁을 한 끼 줄래요? 갑자기 한 끼 줍쇠. 한 끼 줍쇠 이러면은.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녁이라고 우리가 저녁을 이제 한 끼 달라는 거보다 저녁을 한 끼 먹으면서 이런 저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진짜 밥 돈이 없어서 밥 달라는 게 아니니까. 저녁 풍경을 담는 프로그램이니까. 자, 그럼 우리 여기. 자, 안녕하세요. 저 엑소 수호인데요. 예. 혹시 엑소 아세요? 아니요. 아, 예. 가수인데요. 예. 저희가 한 끼 줍쇼라고 밥을 한 끼 같이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을 예. 담는 가족 같은 방송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예. 예, 그래가지고요. 예. 저희도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아, 예, 강무중 씨.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딴 게 아니고. 예. 손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유명한 그룹의 리더입니다. 예. 손녀.
어, 몇 살이에요? 11살. 이름이 뭐예요? 면. 우주는 저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안 먹었어요. 이제부터 저희들이 그 식사를 항기집소예요. 요즘 항기집소 봤어요? 우리 수 오빠랑 할아버지랑 호동이 아저씨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잠깐만, 옷 입고 올게요. 아버지, 그러면 오늘 호동이하고 수호의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성공? 아버지, 그러면 오늘 호동이하고 수호의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아버지? 수호에게 이렇게 제주도의 문이 활짝. 같이 사신다 그래, 한다. 사신다 그래, 한다. 어디 여기서 밥 먹어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나가서 우리 밥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집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수호하고 호동이 식구가 돼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 되고. 아. 네, 저는 좀 있으면 누가 약속 좀. 전 약속 있으세요? 네. 예. 그럼 그러면 그 저희들 또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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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야. 예. 안녕.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유명한 그룹. 네. 예. 아이돌, 아이돌. 저 오빠 누구예요? 저 오빠는. 유주야. 맞아요. 맞아요. 이름 잘 모르겠어요. 찬찬 엑소 찬열 찬열 오빠예요. 어. 화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될 뻔했는데. 야, 어디 갔어? 천연일 같은 거 좀 해봐봐. 쭈글쭈글쭈글쭈글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쭉쭉쭉쭉쭉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춤거리면서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저 아세요? 전화면 문 안 열어드려요. 저 가수인데요? 저 아세요 혹시? 제주도에 밥 한 번, 밥 식사 주실래요? 야, 저는 좀 그래. 똑같네, 찬열아. 우리 수호지? 그래. 자, 몸 풀렸어. 저 여유 생겼어. 아, 여유 생겼어. 몇 분 이제 챙겨 먹고는 저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야, 저렇게 자신 없게 네, 자기 지금은 저렇게 자신 없게 밝히는 건 내가 처음 봤어. 저 엑소 수호인데요? 가수인데요? 제 가수인데요? 혹시 그 식사 그 프로그램 한 끼 접수 하는데요? 한 끼 접수해? 한 끼 접수해? 가시죠. 수호야 또 강시야. 대박 상추. 됐다. 너네 대박. 됐어. 식사만 하시면 돼. 안녕하세요. 우리 일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그 가수 엑소 수호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엑소. 누구 나왔어? 아,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일단 저는 엑소 리더 수호고요. 네? 아시죠, 저? 으르렁 불러. 으르렁 으르렁 아시죠? 텔레비전을 많이 봤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제주도에 네. 왔는데 네. 제주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찾아왔는데 너무 이 집이 이뻐가지고 상추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꼭 한끼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녁 식사 혹시 하셨나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 이제 예 그렇다면 어머니 어머님 예. 식사를 안 하셨으면 네. 우리가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반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 올려서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라면이라도 밥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어머니 원래 오늘 저녁 식사를 언제 하시려고 하셨어요? 지금 준비할 거예요. 예. 오늘 수호 호동이 식구가 되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아저씨가 지금 샤워 중이라서. 예. 아. 아버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찬열아.
파이팅. 맛있게. 아, 연락해라. 사실. 찾아라 수고. 고마워. 수고했습니다. 행인 수감생이 다음 주 계십니다. 대란한 카레 꼬세 그러면 언니. 수호 운이 네. 장난 아닌데 완전 오늘 수호가 우리 향기집시의 수호신이야. 근데 여기는 일부러 대문을 안 만드신 거야? 미닫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따 여쭤봐야겠다. 어머니 대문을 일부러 안 만드신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주차장 그거 때문에 일부러 대문을 헐었어요. 예. 차 주차시키려고요. 담을 없애가지고. 네. 대신 그 공간을 이제 주차 그 저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지. 어머니! 네? 수호 저희... 호동이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가 편해요. 그럼. 아, 잠깐만요. 예, 예. 이 손 좀 먹으러 과자 다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손녀도 주고 우리도 그분이 드셔요. 과자, 아버지 과자 되게 좋아하세요. 과자 매일 드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 네. 과자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과자 지금. 이거 혹시 뭐예요? 이게 장어예요. 민물장어. 민물장어. 뭐가 합니까? 아니 저희 둘이서 복분자 한잔 딱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장어에다가? 네. 그런 날 우리가 온 거예요. 엊그제 사다 놓고 안 먹고 있던 거라. 얘는 수호신이다, 수호신. 아, 진짜 장어 먹고 싶었는데. 장어 먹고 싶었어? 네. 아까 전에 물어봤으면 저 100% 대답했어요. 뒤집어도 돼요? 네, 지금 뒤집어도 돼요? 뒤집어요. 오. 대범하게 살짝 받을게요. 야, 이거 참 장흥에다가 복분자면 와, 따라야. 오늘 저녁에 복분자 괜찮겠나? 네. 아니, 한 잔만. 한 잔만. 아니, 음주 해도 돼요? 한 잔 정도 안 괜찮겠습니까? 한 잔 딱. 예, 그렇죠. 오늘 하루 피로가 다 풀리겠는데. 아, 너무 좋은데요? 와, 끝났다, 끝났어 그냥. 어떡하냐, 어떡하면 좋니? 좋다 좋다. 사연이 속 먹을래? 어머 이 고기 또 뭐예요? 식사. 이 무슨 고기입니까? 소고기예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슈퍼 헤비급. 먹겠습니다. 네. 좋네요. 뻔뻔하게 그냥 우리 집인 것처럼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제주식 얼갈이 배추 된장 냉국 속으로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수호동.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시원한 제주의 맛. 야 얼갈이 배추 냉국 가격대 아버지. 너무 맛있어. 이게 맞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기야. 장어가 땡겼던 수호는 원 없이 장어 쌈을 흡입. 선수도 다 좋아하지만 요즘 수호는 제주에서 장어를 만나 쌈 능력을 얻었다. 없던 입맛도 그냥 확. 그리고 어머님 손맛에 정점을 찍을 10년 묵은 복분자주. 복분자 술 맛이 향이 나다네. 이게 몇 순서 저 복분자 원액으로만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진한 정성이 응축된 복분자 주맛은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아버 성공 있습니까 실패했는지 물어보세요. 아 집에 들어갔습니까? 아 저희요. 예. 아 저희가 아직 뭘 먹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성형. 뭐야? 뭐예요? 아니 뭐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복분자 주 복분자 주. 장어. 민물 장어. 민물 장어. 여기는 고등어, 옥돔에 고등어에 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호동아. 예? 요 열무김치 보여? 와. 이 열무김치
우리 서울 올라갈 때 싸주신대. 야. 여보 우리도 싸. 형님 우리 뭐 제주도 엑소 특집 형님 대성공! 대성공!